늙었네. 약간 늙은 것 같아 지금. 그냥 한번 켜봤지. 그냥 한번 켜봤어. 뭐야? 어이없어. 내 스케줄 가는 길이에요. 간단하지 않아 사실. 짧게 오늘 헤매 제가 했어요. 네, 제가 화장하고 제가 머리 했어요. 나 얼마 전에도 라이브 했는데 그때 못 들어왔었나 보다. 원래 옛날에는 거의 일주일에 1번씩 라이브 했는데 그쵸? 오늘 속눈썹을 좀 잘했어. 스케줄 가는 중. 우리 엄마 가게 갔다 왔어요? 나도 가고 싶다, 엄마 가게. 나 염색해야 되는데. 언니 뭐 해? 잘했어? 오늘 약간 작가님이다. 오늘 약간 주황색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 필터 까서 잘 안 보이죠? 주황주황한 느낌인데 오늘 약간. 좀 늙었어요. 저 좀 늙었나 봐요. 이제 이 나이가 그 얼굴에서 보여. 큰일 났어. 이제 어릴 때처럼 그 하루만 밤을 새도 약간 얼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잠을 잘 못 잤더니 얼굴 컨디션 좀 안 좋아요. 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눈화장을 한번 했다가 싹 지우고 다시 했어. 저 한 3주 전부터 장칼국수랑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가 사줘가지고, 친언니가 사줘가지고 먹었어요, 드디어. 주말인데 뭐 하고 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토요일인데? 생일 축하해. 토요일인데 뭐 해? 나는 스케줄 갔다가 진짜 오랜만에 한 12년? 13년? 만에 친구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작가님 유산소 하고 있어요? 작가님 유산소 왜 해요? 작가님은 근력 운동이어서 체력 때문에 하나? 그래서 15년? 13년 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저녁만 먹고 집에 가서 또 뭐 찍어야 돼가지고 만나서 저녁만 먹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연락 안 된 지 오래됐다가 올해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못 만나다가 오늘 만나려고요. 제가 연락했어. 너무 갑자기긴 하지만 혹시 토요일에 보는 거 어때? 괜찮아? 좋아. 그럼 우리 토요일에 볼까?
어디서 보는 게 편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한 6시쯤 볼까? 만날게요. 나 늙었어. 아, 오늘 날씨 좋더라. 우와, 씨! 깜짝이야! 와, 진짜 이렇게 끼어들면 안 돼요. 이렇게 끼어들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나빴어, 금방.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언니가 방어 운전 안 하고 있었으면, 이거 벡터 사고 났다, 진짜. 이렇게 운전하면 너무 위험해, 진짜. 앞에 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택시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어제 택시 안에서 보고 왔거든요, 연극. 근데 왕왕 재밌었어요. 35. 30부터 시작이랬어. 맞아. 지원 언니 운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래. 메리미 언니가. 맞아, 걱정은 안 해. 아, 렌즈 꼈어요. 약간 핑크 브라운 렌즈 꼈어요. 머리가 빨개서 핑크 브라운 렌즈를 꼈습니다. 뽀송뽀송한 건 사실 어플 덕분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알죠? 그 인스타에만 있는 찬미. 렌즈 예뻐요? 집에 가서 먼저 알려줄게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런 렌즈. 너무 보고 싶잖아. 맨날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랑만 안 놀아줘. 너무 서운해. 머리? 빨간색 했는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주황색일걸? 그죠? 뿌리도 많이 자라가지고 염색 다시 해야 돼.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 라이브를 오래 하잖아? 그럼 지인들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럴 때 인사하는 거지. 저는 요즘 저녁에 되게 추운 거 알아요? 요즘 저녁에 진짜 쌀쌀하잖아요. 낮에는 막 이렇게 햇빛 쨍쨍한데 딱 해지면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잠바 가지고 나왔잖아요. 언니 거 훔쳐 입고 나왔어. 가죽 잠바. 언니 거 훔쳤어. 훔쳐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언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빌릴게 했더니 입어 입어. 저희 언니 사투리 쓰거든요. 입어 입어. 헐, 헬스 시작했어? 데드리프트지. 데드리프트가 핵잼있어. 꿀잼이야 데드리프트. 스케줄 갑니다. 다 와갈걸요 이제? 그지? 곧 꺼야 해요. 가는 길에 잠깐. 제가 요즘 화장을 잘 안 해서. 안녕. 네, 반가운 친구들 많이 들어오네. 그 요즘 화장을 잘 안 해서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약간 민폐인 얼굴일 때가 많아서 라이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 돼 있을 때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그래? 머리색 예뻐? 햇님에 있으면 좀 빨간빛이 많이 나고. 캡처 타임. 소름 끼치는 찬미. 너 거짓말 하지 마. 최보리,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나랑 놀러 안 갈 거잖아. 너 맨날 축구만 하고 맨날 축구하는 사람들이랑만 술 마시고 놀고 나랑은 한 번도 안 놀아줬잖아. 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안 놀아. 거짓말해서 속상하니까 울 거야. 아휴, 오랜만에 강남에 왔네. 내 맘, 내 맘.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
우 투드 영 투드 우 동 투드 구 투드 라미. 알지 알지. 나 이제 거의 다 봐가 이제 한 두 개 보면 끝나. 나 주짓수 배울 거야. 나 주짓수 배우려고. 발이 조금만 더 나으면 주짓수 배울 거야. 동생이 같이 해준다고 했어. 동생이랑 같이 주짓수 다닐 거야. 요즘 관심사 주짓수.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래. 메리미가 고맙대. 나 주짓수 배운다. 이제 다리 좀 더 나으면 나 주짓수 가. 덤비는 사람 다 가만두지 않아. 나 주짓수 배울 거야. 우영우 다 봐가. 뭐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내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군. 아, 호신용은 아니고 그냥 올해 주짓수 원래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짓수 배우게요. 축구는 위험해서 안 돼. 축구는 안 돼. 위험해. 나 주짓수. 주짓수 배운다. 이제 나 주짓수 배우면 더 멋있어져. 큰일 났어. 이제 다 덤비는 사람 다 제압해버려. 와라랍 와라랍. 나 주짓수 할 거야. 주짓수 가만두지 않아. 옷깃만 잡혀봐. 어? 다 그냥 호로록. 까부는 사람 다 오락. 이제 가만두지 않아. 이제 나랑 1대1로 싸우면 내가 다 이겨. 맞아, 다리부터 나아야 돼.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재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언제 할 수 있지. 오늘 안 다칠 거야. 다 왔어? 이제 꺼야겠다. 그럼 저는 열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